최선을 다하는 삶은 조건상보다 지나친 노력을 준비하고 30%는 주의를 벗어나 이제 봐도 제가 공무상 변호사할 때 저는 차가 없어요. 나의 처음에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해가지고 벌점을 받아서 여러 정도면 두 달 됐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여러 정도면 두 달 동안 특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난 차가 뭐 안 맞나. 그래서 그때부터 차 운전을 안 해요. 운전은 아직 차가 없어요. 그래서 공무상도를 할 때 당일치기로 나왔어요. 아무 준비 없이 갔던 기록이 거기 한